힘들어요. 본인 자체가 운이 하락이기 때문에 힘들어. 그리고 제가 볼 때 민주당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울 걸로 보여요.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 같거든요. 네,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선거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도 있잖아요. 오늘 좀 그 진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. 무겁다. 네. 이재명 후보. 근데 워낙에 논란이 너무 막 많아가지고 일각에서는 감옥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. 네. 선생님 그때 어떠세요? 그런데 이제 이재명 씨 그러면은 제가 네. 앞편 영상에서 좀비 같다고 네. 그러니까 좀비 같다는 게 이제 좀비 같은 인생을 사시는 분이다. 절대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분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. 네. 근데 그렇게 또 살아오셨고 그분이 네. 그렇긴 한데 올해 내년은 많이 힘드세요 그분이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나쁜 쪽으로 이렇게 보여요. 좋은 쪽은 안 보여. 그게 내년까지 한 올해랑 내년까지도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? 네네. 아, 알겠습니다.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이 대선 패배 이후에 네. 빠르게 당을 수습해야 되는 위치에 지금 네.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삐그덕거리고 네네. 그래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다시 내세우자 이런 주장이 등장하는데 선생님이 보실 때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여기서 다시 등장을 한다면 뭐 예를 들어 당대표가 됐든 뭐 무슨 위원장이 됐든 다시 당권을 잡아서 민주당이 흘러간다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라고 힘들어요. 본인 자체가 운이 하락이기 때문에 힘들어. 그리고 제가 볼 때 민주당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울 걸로 보여요.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 같거든요. 이제 느껴지는 게. 그래서 나름대로 안에서 왜 백조가 위에서는 막 웃고 있는데 밑으로는 막 이렇게 발을 젓는 것처럼 당 내에서 엄청 복잡하고 시끄러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본인들이 좀 힘들 것 같아. 민주당이 앞으로 되게 험난하다면 네네.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될지 그 선생님이 한 말씀 조언이나 이런 게 있다면 물론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잘 알아서 이제 수습도 하시고 하시겠지만 이 합이 잘 안 맞아요. 합이 안 맞다 그래야 되나? 뭐든지 이렇게 그 공동체잖아요 일단. 네. 응? 사업으로 보면은 뭐 직원하고 사장하고 합이 잘 맞아야 되듯이 이 합이 잘 맞아야 공이 굴러가듯이 이렇게 굴러가는데 지금 민주당 운세는 합이 안 맞다고 보여져. 그러니까 올해 내년 제가 볼 때는 한 3년까지도 합이 잘 안 맞아가지고 네, 운 자체가 그러니까 좀 힘이 들지 2, 3년간은 안정이 될 때까지는 힘이 들 걸로 보여져요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다시 좀 얘기를 네. 해보자면 비리라든지 이게 뭐 완벽히 밝혀진 건 없지만 어쨌든 얽혀있는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. 네. 이거에 대해서 사법 처리 될 거라고 생각 네, 왜냐하면 제가 앞에 영상에서 원래 어느 분이 되시던 간에 어두웠던 일들, 감춰졌던 일들이 파헤쳐진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런데 올해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. 몰랐던 일들이 알게 되고, 그 좀 시끄러워지고, 또 이렇게 수면 속에 잠겼던 일들이 무리로 또 드러나게 되고, 그런 일들이 생길 걸로 봐져요, 저는. 알겠습니다, 선생님. 그 마지막으로. 네. 국민 대표로 이재명 후보님께 나 진짜 어려워. 아, 나 진짜 너무 어려운데 일단 낙선하셨으니까 열심히 하셨잖아요 다들. 그러니까 낙선하셨으니까 일단 상심이 크셨을 거 아니에요? 그런데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. 뭐니 뭐니 해도 내 건강이 최고잖아요. 그런데 신경 쓰시는 것도 있지만 올해 내년에 운이 너무 하락되기 때문에 운이 하락되면 건강이 따라가요.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건강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알겠습니다, 선생님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